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3년 하니 유튜브 강사가 되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한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얼마 전까지 이제 샤인머스켓 TV를 운영하고 있다가 채널명을 좀 바꿨습니다. 내셔널 라이프 그래픽이라는 채널로 바꿔서 구독자는 약한 7,300명 정도 있는 유튜버입니다. 예,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3년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얻어왔던 거를 좀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직업은 상품 기획 전문가입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MD라고 부르죠. 예, 티몬에서 쇼핑해 보신 분손 한번 티몬에서 쇼핑해 보신 예, 제가 티몬에서 예, 상품 기획 전문가 이제 MD 팀장으로 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특가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 기획하고 트렌드 좋은 상품들 이제 런칭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예, 티몬에서 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11년간 일했습니다. 예, 이제 롯데백화점 이제 영업팀장, 뭐 언론 홍보, 뭐 MD 이렇게 일했는데 보통 백화점에 가서 이제 컴플레인 생기면은 야 관리자 나와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뭐 그렇게 하신 분은 이제 없겠지만 예, 관리자 나와 했을 때 뛰어나가는 사람이 이제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예, 또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언론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TV에 나온 모습인데 좀 풋풋한 모습이 좀 보이나요? 예, 한 8년, 7년 전인데 이제 굉장히 풋풋하죠. 이때 이제 방송국 카메라 이제 라이트를 받으면서 지금 이때부터 이제 좀 카메라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익숙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그만두기 한 1년 전쯤 2018년 1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회사 월급 외에도 뭐몇 푼이라도 좀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2018년 11월 구독자 0명으로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 컨셉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좋은 컨셉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것으로 하면은 가장 좋지만 우리 같이 이제 미천이 없는 일반인들은 처음부터 이제 확실한 컨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고 싶은 것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저는 지금 이제 라이프 삶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컨셉이 잡혀 있지만 처음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자동차 영상, 취미 영상, 뭐 자동차를 사서 리뷰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볍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채널 컨셉이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길에서 산책하다가 이제 중랑천에서 왜가리가 쥐를 잡아먹는 좀 특이 영상을 좀 찍게 됩니다. 요게 이제 쥐를 가지고 놀다가 한 입에 꿀꺽하는 무서운 왜가리. 이게 58만 회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10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은 위에 적어놨듯이 하다 보면 하나 터지게 돼 있다. 그것이 구독자 1000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하다 보면은 하나 터져서 1000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이 되면은 이제 본인만의 시청자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연령대의 구독자들이 많이 있고 어떤 성별,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가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1000명이 돌파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영상을 특수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제 채널에는 이제 55세 이상 시청자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예, 반이 넘고 남성 시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주제가 나는 자연인은 얼마를 받고 출연할까? 도대체 본방송은 언제인가? 요거를 제작함으로써 조회수 109만 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 수준에서 7000명까지 구독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밤에 등정하면은 뭐 어떻게 밤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면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뭐 일찍 일어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중년층이 선호할 만한 영상들을 집중해서 올리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팬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준 전문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강사에 도전하게 되고 방금 설명드린 요 100만 뷰 영상을 기록했던 그 과정을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유튜브 100만 뷰의 공식. 요 공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100만 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만 뷰, 20만 뷰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저만의 강의 플랫폼도 만들게 됐습니다. 100만 뷰의 공식이란 플랫폼으로 제 사이트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노하우를 가지고 강의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느낌표를 제가 해놨는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찍고 싶으면 바다로 가면 되고 산을 찍고 싶으면 산으로 가면 되고 뭐 놀이터를 찍고 싶으면 놀이터로 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앞으로 제 비전은 요 콘텐츠 연구소 샤이머스케 미디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도하고 있는 좀 새로운 콘텐츠의 영상, 영화 같은 영상으로 삶에 관한 에세이 만들기, 그리고 요런 삶에 관한 이야기들로 작가 되기, 그리고 요런 다양한 콘텐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서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상품을 홍보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걸 말하는 거죠. 제휴 마케팅 컨텐츠 만들기, 광고 컨텐츠 만들기, 카드 뉴스 만들기, 또 방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요 플랫폼 활동하는 요 강의 컨텐츠 만들기.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을 제작해서 요 콘텐츠 연구소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제 비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